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소한 건강법칙, 어젯밤 먹은 진통제 한 알, 암을 키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겪는 42가지 대표 증세와 병증을 소개한 책인데요. 출판사는 가나, 김영철, 서대문에서 23년째 환자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삼성제일클리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혈압, 당뇨 치료, 양호기관 선정, 대표 원장, 환자들이 말하는 사소한 증상도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 한명한 명과 눈을 마주치고 안색을 살피고 그들이 말하는 작은 부분까지도 귀담아 들으려 노력한다. 이런 글을 두고 환자들은 몸이 아픈 곳뿐 아니라 마음마저 치유하는 우리 동네 주치의라고 부른다. 대장질환, 간, 당뇨, 비만 등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늘 연구하고 현장에서 임상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늦지 않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렵게 느껴지는 의학 지식을 환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프롤로그, 당신이 놓치는 사소한 건강의 법칙.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철저한 개인의 건강 관리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건강에 스스로 관심을 갖는다면 대부분은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개인의 잘못된 인식, 생활 습관, 식이 섭취와 같은 아주 사소한 잘못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의 이유가 된다. 이 책은 이웃의 건강이나 나의 건강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환자들과 울고 웃으며 같이 고민하던 여러 질병에 대한 진료실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 읽기 편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차례 제1장 아픈 사람이 무시하는 사소한 건강 신호 2장, 건강한 사람이 따르는 사소한 건강법칙. 3장, 건강하고 싶다면 지켜야 할 사소한 건강 습관. 편두통. 많은 사람이 머리의 한쪽 부분에 국한된 통증을 편두통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편두통의 60%만이 한쪽에서 나타날 뿐 많은 경우 양쪽으로도 발생한다. 증상 혈관의 박동에 따라 욱신욱신 지끈지끈하는 형태의 두통으로 나타나며 안구통, 오심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시야의 흐림이나 반짝거림, 아지랑이 모양 등의 형태로 전조 증상을 보이는 일이 있다.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이차성 두통. 이차성 두통은 다른 뇌 실질이나 혈관에 변명이 생겨 2차 발생하는 두통이다. 드물지만 두통이라는 것이 심각한 2차성 두통일 수 있으니 무조건 두통약을 먹으며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통증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그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내원할 것을 권한다. 특히 구토, 시야 결손 등을 동반하는 두통은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담은 파스로 풀리지 않는다. 보통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면 염증 물질들이 축적된다. 이렇게 되면 근육세포 내에 칼슘 농도가 조절되지 않아 병변이 발생한다. 근막 동통 증후군은 통증 유발점을 만지면 환자가 아파하고 딱딱한 띠나 작은 결절과 같은 것이 느껴진다. 이것이 아픈 근육을 원래 길이만큼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미리 알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초기에는 가벼운 마사지, 온열 치료,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다. 요통이 모두 디스크는 아니다. 요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근육, 힘줄의 염좌와 선이근통 증후군으로 기계적인 문제다. 그 외에 추간
축 간판 탈출증,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 협착증, 신체 활동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허리 근육의 약화, 관절 이상, 골다공증, 골절, 전립성 암과 같은 뼈 질환 등을 꼽을 수 있다. 드물게 간염이나 척수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요통의 경우 근막 통통 증후군인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통증으로만 병세를 판단하고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물리치료와 침습적인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큰 호전을 볼수 있다. 체중 감소와 살이 빠지는 것은 다른 말이다.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정상 체중 유지일 것이다. 늘 내가 살이 찐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집집마다 체중계가 없는 집이 없다. 비만 극복을 위한 식단은 일단 무조건 굶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과체중 환자의 경우 이미 병원에 오기 전 손쉽게 할수 있는 굶는 다이어트를 시도해보고 실패한 뒤 찾아온다. 문제는 우리 몸은 매우 똑똑해서 이런 실패를 모두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끼니를 맞춰 먹어야 한다. 체중 감소.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으면 비정상적인 감소로 보고 있다. 또 BMI가 20에서 25를 적정 체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미 있는 체중 감소는 욕창, 골절의 가능성을 높이며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중 감소는 원인 질환의 치료로 해결될 수 있으나 원인을 모르는 경우 심리 치료나 운동 처방, 영양식 등 추가하고 식욕 촉진제 등을 함께 처방하기도 한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에게 두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빙빙 도는 느낌, 현기증, 실신할 것 같은 느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멍하거나 어지러지란 느낌 등 어지럼증 자체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메니 에르병, 1861년 프랑스 의사 에르메니가 메니에르가 처음 기술했고 어지럼증, 이명, 청력 저하, 위, 귀 충만감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핑 도는 등의 현기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의 환자가 안면마비, 언어장애, 시야 장애 등 사지의 편마비 등을 동반하는 어지럼증이 생기면 뇌 질환을 의심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관절염의 초기에는 운동이나 심한 육체 활동 후에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지만 병증의 진행됨에 따라 쉬는 동안 통증을 느낀다. 류마티스 관절염. 원인은 자가 면역 현상으로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풍은 고요산 혈증에 의해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풍 환자는 평소 요산을 낮추는 식습관과 함께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심각한 합병증 예방과 함께 급성기 통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혈변. 치액에 의한 출혈이 가장 흔한데 배변 시 변기에 선홍색 피가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뿜어져 나올 정도로 보이게 하는 출혈도 있다. 이때는 하루 2, 3회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고 변비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정맥순환제 등을 복용하면 대부분 수일 내에 출혈이 멈춘다.
유로관염은 신장, 요관, 방광과 요도에 이르는 소변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유로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비뇨기 질환이다. 증상은 배뇨장애, 고열, 요통, 소화기 증상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인다. 식중독. 여름철에는 습하고 높은 기온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므로 먹다 남은 음식은 되도록 버리고 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정형 협신증은 휴식을 취할 때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15분 이상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평소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을 철저히 다스리고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적정, 체중유지와 식단관리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환임을 명심하고 꾸준하게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최근 평소에 없던 약간의 흉통이 가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안정시에도 지속되는 흉통이 있는 경우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이상지질혈증을 발견되었다. 이런 경우 의사가 약물치료를 권유해도 대부분 일단 거부하거나 치료를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약제보다는 식이조절과 운동요법 등을 행동치료로 하면 되고 안 되면 약을 복용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맞는 말이고 중요한 사실이다. 고지혈증은 고혈압과 함께 증상이 없는 침묵의 질환이라 알려져 있으며 최근 검진의 발전으로도 쉽게 발견되는 질환이다. 평상시 적중 체중 유지,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을 꾸준히 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간암 예방은 작은 생활습관부터 지방간은 건강검진 환자의 30%에게 진단이 되며 비만 환자의 절반 정도에게 보일 정도로 흔할 뿐 아니라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 중에 하나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방간은 금주와 체중 관리만 하면 치료되는 간단한 질환이다. B형 간염은 동양권에서 가장 많은 간염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유병률이 가장 높으며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 여드름은 병변의 형태에 따라 염증성 여드름과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구분한다. 먼저 비염증성 여드름은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흰색의 면포 피부 아래에 보여 화이트 헤드라고 부르는 폐쇄 면포가 있다. 또 모공이 열려 면포가 입구로 이동하고 색소 침착이 되어 검게 되는 블랙 헤드라는 개방 면포가 있다. 이러한 비염증성 여드름이 피아크네와 같은 세균 증식과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붉은 여드름을 거쳐 농포를 형성하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결절이나 낭종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드름에 적용되고 항생제나 비타민 A 제제를 사용하여 항균, 항염, 각질 제거 작용을 통해 증상을 개선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건조하고 부석한 모발, 부은 얼굴, 갑상선 커짐, 심박수가 낮음, 체중 증가, 변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탈모, 안구 돌출, 더위에 민감하며 갑상선이 커지고 심박수가 높고 체중 감소, 잦은 배변과 설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20에서 40대에 대부분 발생한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심한 피로감과 더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잦은 설사 등 동반되는 증상을 보이는 여성은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경질을 타고 번지는 공포의 띠,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머리부터 손발까지 신체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물집을 동반한 발진을 보이는 신경, 피부 질환이다. 이 질환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이므로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나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 포진은 1형과 2형으로 나누며 1형은 안면부에 주로 질환을 일으키고 2형은 외음부에 주로 병변을 일으키거나 일부에서는 1형 바이러스가 외부 성기 주변에 물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단순 포진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치매. 치매는 기억력 저하를 비롯해 언어장애, 시공간지각장애, 행동장애 여러 인지 기능 저하로 과거에 했던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본 알츠하이머 치매,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치매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쌓이고 엉켜서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두뇌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 치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으니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적극적인 치료 환경에 끌어들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머리가 어지럽다. 눈이 침침하다. 자도 피곤하다. 발이 부은 것 같다. 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사소하다고 무시한 건강 신호. 내 몸을 망친다. 개개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 등이 정말 건강의 신호를 적신호로 나타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건강에 큰 관심과 자기 몸을 잘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